NBA 올스타 게임에 나설 꿈의 로스터가 완성되었습니다. 농구 팬들은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가 한 팀에 있는 모습, 또 스테픈 커리와 야니스 아테토쿤보가 도미노로 손발 맞추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올스타 게임의 양팀 주장으로 뽑힌 르브론 제임스와 아테토쿤보는 총 24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드래프트를 진행했습니다. 르브론은 KD, 케빈 듀란트와 AD, 앤서니 데이비스를 나란히 1, 2순위로 지명했고요. 르브론 제임스가 데이비스를 호명하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최근 데이비스는 소속팀 뉴올리언스에 공개적으로 트레이드를 요구했습니다. 르브론이 뛰고 있는 LA 레이커스에서 뛰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이슈를 모은 바 있습니다. 트레이드는 비록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무산됐지만 두 선수는 올스타전에서 남아 한 팀으로 뛸 수 있게 됐습니다. 야니스 아테토쿤보는 커리와 조엘 엠비드, 폴 조지, 캠바 워커를 선발 멤버로 뽑았습니다. 커리를 제외하면 전원 1990년대생으로 꾸려졌는데요. 현지 언론에서도 르브론 팀과 비교해 영 드림팀이라며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승패에 연연하지 않는다 해도 경기 후반부에 접어들면 불꽃 튀는 자존심 싸움이 벌어졌던 올스타전. 올해 별들의 잔치에서는 어느 팀이 웃게 될까요? 전 세계 농구 팬들의 관심이 오는 18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집중되고 있습니다.